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뭐 김건희 도이치 모토스 뭐 최상병 얘기하면서 기껏 해봐야 안 나오려고 했던 이 정다은, 그나마 이 정다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또 무슨 뭐 깜빵에 있다 범죄자다 그래서 또 프레임스 이 사람 말을 뭐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일단 멍멍이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거는 분리를 해야지 본질만 핵심적인 것만 갖고 팩트를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정다은이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가지고 핸드폰까지 다 보여줬어. 자기 뇌피셜로 막 떠들어대는 게 나 들었다. 문자 이런 문자를 장시호가 보냈다. 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 장시호가 보낸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 청문회 선서까지 하면서 위증을 하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막 위증 처벌 엄청 셉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이 국민의힘당에서 누가 반발하는 사람 보셨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다은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게 끝이잖아. 근데 확실하게 팩트를 전달했잖아. 어? 아예 감옥에서 옆방이었으니까 출정을 50만 차례 나갔는데 주말마다 기어나왔고 사복으로 범죄자가 어떻게 구치소 사복을 입고 외출을 갑니까? 특검에 출정을 나가면 사복 입고 출정 나갑니까? 물론 이렇게 불러도 안 되는 거죠. 근데 50만 차례를 불렀다. 11시간 후에 수사를 하고 12월 31일 같은 경우는 2시인가 불러다 놓고 오후 5시인가부터 불러다 놓고 끝나는 종료 시간도 적혀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잖아. 주말마다 나가갖고 사보 입고 나가갖고 9시 넘어서 구치소에 들어온다. 이게 뭐야? 군인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군인도 전투복 입고 외박 나가고 외출 나가요. 얘는 장시호는 범죄자인데 사복을 입고 나가요. 밤 9시에 기어들어와. 밥은 먹었어? 어, 피자 먹고 왔어. 당당하게. 이게 돼요? 이 임은정이라는 또 검사가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실실 쪼개면서 특수부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래. 물론 이제 본인들에게 이로운 이 범죄자들, 피의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신변 보호도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장시호 같은 경우는 50만 채나 불러내고 아들에 대한 그 의혹, 생일파티 의혹 이것도 명확하게 선수하고 청문회에서 얘기해줬잖아요. 정다은이라는 사람이 왜 얘기를 했을까? 이런 거를 증인으로 나와서 폭로를 할 그 동기가 충분한 게 뭐냐면 이준이 있죠. 이준이 씨. 그러니까 장시호 태블릿 그 녹취 파일에 나오는 지인, 친구. 지금 정강훈 목사가 확보하고 있는 그 증인 있잖아요. 1300개의 녹취록을 폭로하고 기자회견했던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야. 이 정다은에게. 아니 장시호가 뭐 내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정다은 씨가 누구 이거 먼저 얘기했다. 장시호하고 김영철 검사가 분가 하려고 2박을 묵기 위한 숙소를 예약을 해야 되는데 장시호가 못하니까 이 정다은을 시킨 거야. 녹취록이 다 나오잖아. 이게 현실로 다 드러난 거고 팩트로 다 핸드폰으로 정다은한테 시켜서 내가 너한테 계좌로 돈을 쏴줄 테니까 네 카드로 계산을 해라. 그래서 역삼동에 이 복층짜리 이 공유 숙박업소를 정다은 씨가 예약을 한 거야. 김영철이가 검사들하고 회식을 하는데 나와가지고 장시호한테 전화를 막 하고 역삼동 장시호가 묵고 있는 숙박업소에 가서 발로 문을 차고 들어와서 들고 붕가붕가 그 짓을 하면서 2층 계단 뭐 천장에 머리통이 달 정도로 그 짓거리를 했다고 녹취록에 다 나오잖아요. 정다은 씨가 나와서 폭로를 한 동기가 뭐냐. 이준이라는 그 녹취 파일에 나온 지인, 정강훈 목사 쪽에 있는 그 사람이 장시호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숙박 업소에서 이 정다은이가 혼자 마약을 막 투약하고 투여하고 다닌다. 이렇게 장시호가 햇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이 정다은이가 팩트를 보여준 거야.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지가 붕가붕가하고 메시지도 나오잖아. 너 때문에 좋은 시간 보냈어. 김스타가 누굽니까? 김영철! 너 때문에 좋은 시간 보냈어. 이런 문자까지 다 보여줬잖아. 지가 정다은 씨가 다 갖고 있어서 위증하면 벌 받겠다고 선수하고 다 자기 핸드폰 뒤져갖고 메시지랑 다 그 행정관이 다 찍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비본질이다. 모의 위증교사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걸로 탄핵을 발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모의 위증교사를 입증하려면 일단은 먼저 뭘 위증을 했다라는 걸 잡아야 돼. 장시호의 위증을. 그 판결문 다 줬잖아. 갖고 있잖아 민주당에서. 그러면 위증은 밝혀져 있어. 재판부에 판결문이 다 있어. 어? 판사가 장시호 니 말 다 거짓말.
장시호 수사했던 수사기관, 뭐야 특검이잖아. 니들 다 거짓말이야. 위증을 확증한 판결문까지 나와 있고 그걸 줬단 말이야. 그러면 위증은 일단 딱 밝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돼? 청문회에서. 이거 누가 시켰니? 김영철이 시켰어? 한동훈이 시켰어? 이것만 물어보면 되는 거야. 안 해, 근데. 그래서 이제는 보수든 좌파든 어쩔 수 없다. 물론 청문회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야. 청문회는 국민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이러한 조작 혐의가 있으니까, 증거들이 있으니까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론을 몰아서 결정적인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예요. 국민의 여론과 이 청문회에 있었던 위증 자료들, 증인이 무슨 얘기를 했고, 뭐 당사자가 나와서 무슨 반박을 했고, 누가 위증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헌법재판소에다 딱 올리면 이거를 보고 빼박으로 갖다 줘야, 아, 아무리 윤석열 정권이고 문재인의 슬하에 있는 사법부라 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이렇고, 그런 여론 플러스 취합된 조작을 갖다가 빼도 박도 못하게 헌법재판소에, 야 됐어 이거 먹어봐 판결해, 그러면 어떠한 외압이라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어요. 특히 판사들은. 그러면 이걸 탄핵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 근데 청문회부터 온갖 자료는 다 받아 놓고 안 밝혀. 비본질적인 무슨 뭐 오빠니 뭐니 김영철과 장시호의 무슨 불륜 이딴 것만 해. 이거 갖다 탄핵이 됩니까? 검찰 개혁이 되겠어요? 결국에는 이게 보면요, 여론도 이제 좌파 우파 다 안 좋고 명확하니까 이거를 공론화가 돼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어저께 청문회 댓글 보셨죠? 장난 아니에요. 근데도 깡그리 무시해. 국민들의 여론이 민의가 이런데 쳐다도 안 보고 지들 할 일만 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여야의 정치꾼들이고 이 사기꾼들입니다. 근데 그러잖아, 저는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비호할 마음이 없어요. 성향은 보수인데 성향이 보수적인 걸 어떻게 하라고. 하지만 내가 누구처럼 막 누구를 물고 빨고 그럽니까? 특정 정치인을? 내가 국민의힘당을 잘하면 잘한다 그러고 못하면 못한다 그러지. 그리고 나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야. 당연히 상대 진영이니까 내가 비판을 해왔지만 김승원이라는 사람이 보수입니까? 민주당 의원이야. 간사고. 그분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그 사람한테 그분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통틀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8년 동안 밝혀지고 그런데 누구 하나 말한 놈 있습니까? 있는데도 어저께 하는 짓거리 보세요. 보수라는 인간들이, 이게 유상범이라는 인간이랑, 뭐 이건 보수도 아니지만 조배숙이라는 민주당에서 넘어온, 배치달라고 넘어온, 이게 다 검찰 출신 아니야? 이런 것들이 다 틀어막고 있잖아. 국민을 우롱하고 호도하고. 민주당 놈들도 마찬가지고 어제 나온 놈들 다 알면서 가이드라인을 채워놓고 그 불륜 오빠 이런 얘기만 하고 자빠졌어요. 니들 이걸 몰라서 그래? 민주당 놈들이나 국회의원, 국민의힘당 놈들? 일단은 이 대한민국이 정말 북한에, 이거 정말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죄가 없어도 막 잡아가. 기자들을 잡아가. 1 더하기 1은 1이라고 아주 상식적인 수학도 아니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거 한 장, 한 장 더 뭐야? 수장이잖아. 산수잖아. 이게 수학이야? 이런데도 법원의 판사들은 아니야. 1 더하기 1은 0이야. 누가 감히 2라 그래. 이거를 검사가 조작으로 공소장을 작성을 해갖고 올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심지어 탄핵 때는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공소장이 잘못됐다? 이게 안 될 것 같아. 판사들이 수정을 해줘. 트레이닝을 해줘. 검사가 막강한 공권력으로 조작으로 수사를 하면 됩니까? 조작으로 공소장을 제출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 조작으로 막 올려. 미비해. 그러면 정상적인 판사면, 야 기각 아니면 각하 볼 필요도 없어. 다시 써와. 다시 공소장 제출해. 이래야 되는데, 야 틀렸잖아. 이거 갖다 되겠냐? 트레이닝 해줘.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BJ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예, 예.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식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 대통령도, 예, 예. 저는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예, 예. 귀찮습니다. 솔직히 하니까. 예, 예. 귀찮습니다. 솔직히 하니까. 예, 예. 귀찮습니다. 솔직히 하니까. 예, 예. 저는, 예, 예. 사장님보다 국힘 더 싫어해요. 아, 예, 만약에 이놈의 새끼들 가서 재판 예. 치면은 예, 예.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국힘의 지도부 다 소환해.
박차버려. 네, 전부. 예, 통맥시켜버리고. 아니, 그렇게 하자고요. 지금 민주당이 100만이고 국힘이 17만이에요. 네, 그러면 국힘에 한 100만 이상 당원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야.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국힘을 얻는 겁니다. 국힘을 얻는 겁니다. 국힘을 얻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당을. 어? 아, 이름도 바꿔버려요. 아, 이름, 아, 이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네.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입당을 하더라도, 제가 국힘에 보수 당원이 되기 위해서 바꾼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옛날에 DJ 노무현을 대통령 만들었던 분들이 국힘의 당원으로 한 100만 명 이상 들어와가지고, 당을 바꿔버리자니까.